타이어도 디자인이다. 그죠? 그래서 뭐 이제 뭐냐 이런 타이어, 그죠? TK180 커스텀의 마무리도 타이어 굉장히 큰 차지를 해요. 이런 타이어, 빵이 큰 타이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스크램블러나 뭐 플랫 트래커 이런 커스텀으로 먹혀서 와 이뻐 보인다 하는데, 또 밋밋한 타이어 들어가면은 또 커스텀 했는 그게 없거든요. 최종 완성은 타이어가 마무리 짓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미쉐린 스포츠 지금, 근데 미쉐린 타이어 자체가 지금 판도 어떠냐면 가성비가 그렇게 엄청 좋다라고 느끼긴 좀 어려워요. 라이더니까 어느 정도 소모품에도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나 하이그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가격도 싸지도 않으면서 마일리지도 짧아서 지갑 사정이 가벼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성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이 세상에 그런 거 있잖아요. 스탯을 전부 다 뭐 체력도 올 스탯 다 찍고, 지력도 찍고, 뭐 덱스 찍고 뭐 해가지고 전부 다 하면은 그런 캐릭터가 어디 있습니까? 지력 찍으면은 체력이나 다른 데는 좀 떨어지고, 체력 올빵 놓으면은 지력이 떨어져서 마법 못 쓰고 그런 거잖아요. 타이어도 그 지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한계가 이래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다 우수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예, 마일리지가 좋으면은 이제 타이어 그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거고, 타이어 가격이 싸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미쉐린 스포츠는 글쎄 뭐 그렇습니다. 타이어가 오래된 제품이다. 뭐 타이어가 타이어의 변형이나 이제 타이어가 오래돼서 변형 또는 이제 짜갈라진다든가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새 타이어 바꾸시면은 해결될 수도 있어요.